조금 의해보면 올라설 수 있는 뱀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꽂을 수 있는 뱀띠도 있으니까 내년 초반기는 이제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신수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삼재띠 중에 네. 뱀띠죠? 네, 뱀띠죠. 뱀띠 금전운의 2022년도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뱀띠들을 보면 올해 지금 초반기부터 조금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장깨만 안 부리고 이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머리는 영특하시지만 이제 조금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듯이 지금 음력으로 2, 3월부터 조금 발전은 되는 계기가 돼요. 근데 조금 굴곡은 있어요. 이제 2, 3월은 좋았다가 또 6, 7월 달 돼서 조금 가라앉다가 9, 10월 달 돼서 좀 상승세에 뜨다가 또 12월, 1월에 되면 또 좀 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시기점을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뱀띠들은 다른 것보다 사람 조심. 자기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사람 조심. 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네. 조금 초반보다는 네. 후반기 쪽이 금전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지? 이제 후반기가 나는데 굴곡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띠들은 이제 후반기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 굴곡이 리듬을 타듯이 굴곡이 조금 많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굴곡이라는 게 그러면은 들어오면 네. 들어오고 나갈, 나갈 나가고. 때는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나갈 때의 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예상치 않은 부분에 욕심이 화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금전에 욕심을 조금 더 내려고 하다 보면 네. 금전이 또 치고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뱀띠분들 네. 금전으로 뽑아주셨는데 네, 네. 혹시 요 뱀띠분들 중에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하면은 네. 그래도 금전운이 그나마 좀 괜찮은 나이는 있을까요? 뱀띠가 그래도 45살 정사생 좀 왕성하게, 네, 왕성하게 하는 그 띠가 이제 금전을 조금 만지기도 하고 위선으로 올라설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점도 될 수 있으면서 이제 좋은 기인들이 나타나서 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뱀띠분들은 네. 올해 네. 지나서 내년에는 금전운의 흐름이 조금 따라와 줄까요? 이제 금전 흐름은 따라오는데 내년은 조금 조심도 많이 해야 되는 해예요. 이제 금전이 지금은 굴곡이 많아 상승세도 됐다가 흐름이 막 바이러리듬 타듯이 그렇지만 내년 수는 조금 의해보면 올라설 수 있는 뱀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꽂을 수 있는 뱀띠도 있으니까 내년 초반기는 이제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신수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뱀띠에 대해서 용왕방패 장군이 풀어받는 부분인데 뱀띠 여러분들 이제 띠 호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원래 건강만 좀 챙기시고 금전은 후반기 그래도 이제 발전이 있는 부분이니까 용왕방패 장군의 견해에서 조심하라는 부분만 하신다면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